네,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PMDA 신약 제2심사부의 마츠모토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저는 ICH-ACE6 가이드라인 님과 관련해서요. 그 바로 이전에 그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던 그 고우석 부장님이요. ICH-S6 가이드라인의 Q&A 세션으로서 이번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ICH-S6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선 그 어떤 식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그 경위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S6 가이드라인은요. 다른 가이드라인하고는 다릅니다. 파트 1과 파트 2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굉장히 그 뭐 서로 다른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서로 다른 형태를 띠게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이 ICH-S6 가이드라인은요, 원래 그 오리지널 버전이 1997년에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이후에 2006년 무렵에 이것을 이제 개정하고자 했습니다. 예, 그것이요. 그때 당시에는 이것은 이제 전면적으로 개정하자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개정은 하지만은 그렇게까지 이제 그 대규모 개정은 아니고 전면적인 것은 아니고 어떤 그 소규모로 이제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얘기가 돼서 실제로 2007년 무렵 정도부터 그 개정의 움직임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개정이 완료된 것이 2011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마무리가 된 이후에는 어벤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이렇게 아주 두꺼운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파트 2라는 형태로 해서 이것이 개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파트 1과 파트 2가 굉장히 좀 서로 다른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파트 1, 파트 2가 상호 간에 약간 이제 모순되는 내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파트 2 앞부분에 그 모순되는 내용과 관련해서 파트 2를 우선시해서 봐달라는 그런 그 양해의 글이 쓰여 있습니다. 저는요, 이 파트 2 리비전이죠. 그러니까 개정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제가 처음부터는 이렇게 참고를 하지 않았는데 PMDA에 입사한 이후에 한 2009년 무렵부터 한 2년여간 EWG 그 멤버 엑스퍼트 워킹 그룹의 멤버로서 제가 논의에 참여를 해서 2011년에 이것이 이제 개정이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요. 한 10여 년 정도 전이 일이 되겠습니다. EWG 멤버로서 논의의 경험 그리고 그 이후에 PMDA에서 심사의 경험에 입각한 그런 내용을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요, 이 세션은요, 그 ICH-S6 가이드라인의 Q&A라는 세션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오전 중에 이루어졌던 저와 동일한 데서 온 PMDA의 그 히라바야시 씨의 이야기 중에도요, S9의 Q&A가 있었는데요. 그 세션하고 차이점은 S9의 경우에는 Q&A라는 형태로 해서 정식으로 이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S6의 경우에는요, Q&A라고 지금 그 제목은 붙여놨습니다만은 Q&A라는 내용의 발표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요, 특히 아주 뭐 새로운 그 최신 내용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고석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약간 그 다른 각도에서 봤다거나 아니면 좀 초보적인 내용을 추가했다거나 이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식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요, 그 지금 단계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은요, 우선 이제 질문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 이대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지금 100분 동안 이렇게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사실 100분보다 훨씬 이전에 종료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은요, 여러분들께서 그 어떤 이 논의에 계기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떤 질문이든지 상관이 없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괜찮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우선 그 디스클레이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책사항이죠. 제가 사실 한국어는 못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구글 번역이라는 아주 편리한 도구가 생겼기 때문에요. 그 슬라이드 한 장당 무리하게 제가 한국어를 하나씩 넣어놨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 확 보시면은요,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은 PMDA의 공식적인 견해는 아니고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사견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이제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전 중에요. S9, ICH S9과 관련되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S2와 관련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여러분들의 그 머리에는요, S9, X6와 관련되는 내용이 이제 이어진다고 해서 머릿속이 지금 가득 차 있으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런 그 세이프티 가이드라인은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한 10여 종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이요, 단독으로 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상호 간에 다양한 그 국면에서 서로 이제 콤비네이션 해가지고 이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상당히 아주 당황스러운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서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시고 이해하시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이 10여 종 정도 조금 더 되는데 이런 가이드라인을 이제 세 가지로 크게 나눠본 것입니다. 우선 이제 X, 여기 보시면 Molecule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의약품의 종류에 따른 분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요, 그 분자량에 따른 어떤 분류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분자량이 아니라 인디케이션이라든가 뭐 어떤 대증적인 질환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독성 실험의 종류별로 또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요. 이것이 Y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축이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임상 개발에 대조해서 비춰본 그런 어떤 그런 그 발전 상황, 이것이 바로 Z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전 중에요. 오전 중이 아닌가요? 네, 오후에 그 S2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유전 독성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Y축에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오전 중에 S9 가이드라인, 이 경우에는 이제 특정 항암제이기 때문에 특정한 인디케이션에 대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Y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게 될 바이오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가이드라인은 특정 종류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S9하고 마찬가지로 X축에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여 종 정도 되는 세이프티와 관련되는 가이드라인을 세 개로 나눠가지고 각각을 조합을 해서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뭐 굉장히 금방 상호관계를 이해하시는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이미 몇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요. 바이오 의약품이라는 것은 화학 합성 의약품 혹은 이제 스몰 몰리큐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것에 비해서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분자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화학 합성 약품이 이제 100달트에 지나지 않는데 10킬로달튼 이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뭐 물고기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고래 대비 참치였나요? 네, 이 고래하고 참치 정도의 어떤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스몰 몰리큐리의 경우에는 화학 효소로 합성이 되는데 비해서요, 이쪽은 세포로 제조가 된다라는 부분이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투여 경로도요, 화학 합성 의약품의 경우에는 경구 투여 뭐 정제 이런 것들이 많은 반면에요, 이쪽 분야에 보시면은 뭐 정맥내 투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주사제를 가지고 투여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특징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으로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고부장님께서 좀 전에 프레젠테이션에서 발표를 하신 내용인데요, ICH-S6의 범위에 대해서 특히 말씀을 하셨죠. 그 모든 바이오 의약품 혹은 바이오 관련 의약품이 이 S6 가이드라인의 대상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것은요, 이제 보시면은 단백질이라든가 펩티드라든가 또 항체, 펩타이드 항체 이런 것들이 완전히 이제 그 적용되는 범위에 들어가겠고요. 반면에 고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은 유전자 치료라든가 세포 제품이라든가 합성 물질이라든가 비타민, 헤파린 혹은 전통적인 백신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X 표시로 되어 있는 것은요,
일본에서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적용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이것이 적용된다라는 그런 표시가 되기도 한데 일본에서는 아닙니다. 삼각형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요 그 중간적인 어떤 포지셔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펩티드 미믹이라든가 또 핵산 의약 뭐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완전히는 적용되지 않지만은 그 어떤 개념 혹은 원칙이 일부 그 적용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요 굉장히 브로드한 아주 미묘한 포지셔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제가 그 PMDA의 독성 담당으로서 심사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CTD의 페이지 수와 그리고 의약품의 분자량에는요 굉장히 서로 다른 그 역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학 합성 의약품 스몰 몰리큘의 CTD의 266이라든가 267 CTD의 4 이런 페이지 수 굉장히 많습니다. 위쪽에 그 태양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굉장히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바이오의약품의 경우에는요, 분자량 보시면은 이제 10의 3승부터 10의 5승 뭐 이 정도 되는데 굉장히 점점 페이지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백신 같은 경우는 S6의 대상은 아닙니다. 참고로 이제 써놓은 거고요. 뭐 굉장히 적습니다. 아주 쓸쓸한 상태죠. 위쪽에 보시면 부엉이가 울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백신 독성 담당은 굉장히 좀 시간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자, 그것은 왜 그런가라는 건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바로 이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바이오 의약품의 독성 담당자, PMDA의 독성 담당자가 왜 시간이 많은가? 역으로 말씀드리면 화학 독성 합성물에 독성 담당자가 왜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화학 합성 의약품 이런 경우에는요 그런 어떤 타겟 이외에요 오프 타겟 그 오프 타겟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부분이 메인 독성이다라는 것이 바로 스몰 몰리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반면에요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에는 이쪽에 오프 타겟 부분이 없습니다. 뭐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적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온 타겟 독성이라는 것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타겟 특성이 없는 것이요. 바이오의약품의 독성 담당자가 아무래도 별로 바쁘지 않은 그런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요 바이오의약품의 임상에서의 부작용이 그렇게까지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가 하면은요 스몰 몰리큘만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것은요 실제로 오프타겟 독성이 바이오의약품 경우에 좀 적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은요 한 가지는 단순하게 바이오의약품이라고 하는 것이요 원래부터 그 목적으로 하는 표적에 대해서 잘 디자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잘 작용하지 않도록 잘 디자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최대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의 이유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요.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에는 독성을 우려할 만한 대사 물질이라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스몰 몰리큘의 경우에는 이런 보는 바와 같은요. 어떤 모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대사 물질이 있습니다. 뭐 시프 엔자임이라든가 뭐 또 이따가 나옵니다만은 예, 이런 다양한 그 독성들이 오프타겟 독성의 하나의 군으로서 작용을 하는 반면에요. 아까 그 고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오른쪽의 경우에는요. 대사 물질이 있기는 있지만 단순히 프로테아제의 어떤 작용에 의한 레귤러베이션 그러니까 분해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독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프타겟 독성이 이제 바이오 약품의 경우에 좀 적은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요. 이것도 앞서 연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바이오 약품의 경우에 독성 시험을 하더라도 종종 바이오 약품이라는 것이요 굉장히 고분자이기 때문에 예, 그것에 대해서 항체가 생기기 쉽다는 것입니다. ADA, anti-drug antibody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이 종종 그것이 이제 생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바이오 의약품 그 자체의 전신 노출량이 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반복 투여 독성 시험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실험을 하고 싶더라도 장기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개월
뭐 3개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뭐 3개월 이상 하고 싶은데 1개월밖에 못 하겠고 또 1개월 동안 하고 싶은데 일주일밖에 못 하겠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BMDA의 독성 담당자가 그래서 별로 안 바쁜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백신이 나와 있는데요. 아, 저 참고로 적어놨는데요.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S6의 그 가이드라인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선 좀 잊어버리셔도 되겠습니다. 무시해도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은요.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에 오프타겟 독성을 전혀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가? 자, 그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런 건 아닙니다. 아까 이제 그 전 연사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 바이오 콘주게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떤 것이냐 하면은, 항체의 그, 이렇게 페이로드가 인하에 붙어 있는 거죠. 스몰 몰리큘에 해당되는 것에 이제, 결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이 항체 부분의 독성뿐만이 아니라 이 페이로드, 이 부분의 스몰 몰리큘의 독성까지도 우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것들은요, 보통 어떤 스몰 몰리큘하고 마찬가지로 오프타겟 독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이오 콘주게이트 혹은 ADC,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터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바이오 의약품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스몰 몰리큘과 동등하게 안전성을 취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요. 이 바이오 컨주게이트가 아니면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에요. 안전성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가? 아, 이런 의문이 아마 제기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답은 노입니다. 바이오 컨주게이트가 아닌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라 할지라도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미 아까 그 두 분의 연자분께서 이미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2006년에 TGN 1410 사건이 있어서요. 여러분들 아마 그 사건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TGN 1412. 그래서요. 그 여기 보시면 이 항체에 대해서 이런 식의 사건이 일어났죠. 슈퍼 아고니스트라는 것이 있어가지고요. 이것이 오프타겟 독성이라고 해석하기 어렵고 온타겟 독성의 연장선상으로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CD28에 굉장히 강하게 작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이토카인 스톰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그 극심한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명이에요. 6명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런 그 피험자에 대해서요. 예, 그래서 이렇게 손끝이요. 이렇게 까맣게 돼서 절단되는 아주 중증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초회 투여량에 대해서 기존의 방법과는 또 다른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생기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2006년 무렵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요, 나중에 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 아까 앞서서요, ICH의 safety guideline 이것을 세 가지로 이제 분류해서 말씀드렸습니다. S6, S6, S9 이것은 X축에 위치한다. X축에다가 배치를 하면 이해하기가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X축에다가 배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 S9 오전 중에 히라바야시 박사께서 그리고 김 박사님의 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만 S9은 원래는 스몰 몰리큘을 상정해서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을 그러나 특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S6와 S9를 같이 놓게 되면요, 오버래핑 에리어가 중복되는 그런 에리어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이면서 또 항암제인 경우 그러한 제품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규제상으로는 이 오버래핑 에리어 중복되는 부분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X축과 관련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예,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괜찮으실까요?
예, 그러면은 다음으로 Y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독성 시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예, 그것에 이제 그 대응하는 RCH의 S9 가이드라인도 이미 있습니다. 이 Y축에 배치를 하게 되면 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은 바로 이런 상태가 되는데요. 그 번호가 낮은 순서대로 Y축으로 이제 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ICH의 S1 가이드라인이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암 원성, 그 발암성 그런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보시면 아까 연사분 네, 그 앞에 그 고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 유전 독성. 아, 박 연구원님께서 하셨던 유전 독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톡시코 키네틱스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이것이 S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S4 가이드라인. 이것이 일반 독성 가이드라인에 속하는 것입니다. 단회 독성 가이드라인, 그리고 반복 투여 독성 가이드라인. 반복 투여 독성 시험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5가 있고요. 이것이 이제 그 생식 발생 독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것이 현재 두 번째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S6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S6는 특성 어떤 그 독성 실험의 종류가 아니라 의약품의 종류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Y축이 아니라 X축이다라는 말씀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으로 보시면 Y축 보시면 S7이 오는 것입니다. S7은 안전성 약품과 관련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8은요 그 면역 독성 가이드라인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죠. 예, 각각의 S1, S2, S3, S4, S8까지는요. 원래 이제 스몰 몰리큘을 상정한 가정한 가이드라인인데요. 모두 다 바이오 의약품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이오 의약품도 대상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자, 이 X축과 Y축을 자, 콤비네이션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우선 S4가요. 일반 독성 가이드라인으로서 있었는데요. 여기에 그 백신 가이드라인, 일본의 가이드라인은 좀 잊어버리시고요. S6 가이드라인이 이제 추가가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중복되는 오버래핑 되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스몰 몰리큘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특히 스몰 몰리큘을 상정한 X축의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만 Y축의 가이드라인은 모두 원래 스몰 몰리큘을 대상으로 했다고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요. 그것이 그대로 스몰 몰리큘의 가이드라인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바이오 의약품의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요.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S6하고 S4 윗부분 이 부분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이외에 예, 그것만으로 S6의 일반 독성이 설명될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아주 그 디테일한 시험 디자인 같은 것들을 보시면요. 원래 S4를 참조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가이드라인을 서로 컨비네이션 해가지고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에는 스몰 몰리큘하고 달리 2층 구조의 어떤 그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2층적인 중층적인 구조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복잡하신데요. 좀 이렇게 그 그림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죄송했습니다. 아까 그 고부장님의 설명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가이드라인 S6 뭐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독성 시험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기본적으로는요 GLP 하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GLP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2년 전까지요 같이 그 PMDA의 PMDA에서 GLP를 조사하는 실내 조사 부문이 있었는데요. 3년 동안 제가 GLP 조사 관련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현장에 대한 내용들을 좀 봐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GLP라는 것은 비임상 안전실험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작성되는 것입니다. 1982년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바이오 의약품을 포함을 해서 모든 의약품을 대상으로 해서 비임상 안전시험 승인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GLP에 적합한 그런 형태로 해서 이것을 준거하는 형태로 해서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일본에서는요, 평가 자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evaluation data라서요, 평가 자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승인 신청에 있어서, 승인 신청에 있어서 GLP에 준거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요. 그것은 일본에서의 경우이겠습니다만, 리퍼런스 데이터, 그러니까 참고 데이터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참고 데이터라는 것을 승인 심사에 사용할 수 없는가 하면은요, 아무래도 이제 평가 데이터보다는 그 포지셔닝이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그 상황을 감안을 해서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이 레퍼런스 데이터도요, 뭐 어떤 문자 그대로 참고로 하는 것이죠.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재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원칙적으로는요, 바이오의약품이라고는 하지만 GLP에 준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S6 가이드라인에는요,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바이오의약품이라는 것은 종종 병체가 나오는 동물, 예를 들어서 유효성 시험을 목적으로 해서 실시하는 시험이 되겠는데요. 그런 병체 모델 동물에 있어서 안전성까지 포함을 해서 포함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GLP에 그 준과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에요. 왜 그것이 준거가 되지 못했는가? 그 준거를 못한 결과 전체적으로 그 해당 품목의 비임상 안전시험의 평가에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평가 저도 잘 설명을 하도록 최초의 보고서에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GLP는요, 죄송합니다. 특히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여러 가지 그 외적인 문제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정말 그야말로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신다면은 정말 그야말로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경우라서 너무 죄송합니다만은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이 두 가지의 이슈가 있습니다. 명백한 그런 어떤 가시화되어 있는 문제들은요, 시설의 구조가 환경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되는가라는 부분이고요. 또 이게 무형의 문제들은 인텐저블 문제들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 직원의 운영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든가, 아니면 시험 그 자체가 시험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QAU가 아니면 제대로 잘 기능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S6 가이드라인에서도 확고하게 잘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것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에는요, 스몰 몰리큘하고 달라서요, 요구가 되는 독성 시험의 양이 전체적으로 좀 적습니다. 네, 이런 부분 말씀드렸죠. 그 동물종의 선택, animal species selection과 관련해서도 그 부분은 굉장히 그대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합성 의약품의 경우에는, 스몰 몰리큘의 경우에는요, 아시다시피 일반 독성 시험의 경우에는요, 한 종의 그 동물이 요구가 됩니다. 설치류 하나, 비설치류 하나, 그리고 가급적이면 비설치류의 경우에는요, 토끼를 제외한 이 두 가지 종류가 요구가 됩니다. 하지만 ICH-S6 가이드라인에는요, 기본적으로는 이 종인데 정통성이 제대로 잘 설명만 된다면 일종이라도 인정한다라는 그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경우에 정통성이 인정이 되느냐라는 건데요. 그것은 일단 첫 번째로는요, 아까 그 고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반응성이 없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하도요, 온 타겟 독성은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반응성이 있는 그 렐러번트한 동물이 한 종밖에 없다라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한 종이라도 인정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이드라인에 또 나와 있는 내용은요, 우선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이 종을 사용을 해서 이 독성 시험을 해본다. 그런데 그 독성의 프로퍼티가 이 그 뭐 설치와 비설치류가 마찬가지라면은 나머지는 일종이어도 된다. 독성 프로퍼티를 이 3기 시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 장기적인 시험은 뭐 일종만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스몰 몰리큘보다는 디스카운트 된 그런 그 표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원래 왜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에 relevant animals, 적절 동물종, 반응성이 있는 동물종을 사용해야만 하는가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새삼스럽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이 내용에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초보적인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스몰 몰리큐의 경우에는 여기 보면 본타겟, 온타겟 독성 이외에 오프타겟 독성도 존재하는 것이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점으로 찍어져 있는 부분이 원래 메인입니다. 따라서요. 스몰 몰리큘의 경우에는 굳이 반응성이 있는 동물, 특히 이제 특별히 조사를 하지 않아도 그것은 이제 오프타겟 독성을 평가하기에는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스몰 몰리큘의 경우에는요, 굳이 반응성이라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설치료 뭐 비설치료 하나씩을 이제 요구하게 됩니다. 반면에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독성이 적습니다. 그것은 이제 온타겟 독성에 국한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평가할 수 없는 반응성이 없는 그런 동물의 경우라면은요, 그것은 정말 거의 의미가 없는 일이 됩니다. 오프타겟 독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거의 의미가 없는 독성 시험이 돼버리게 되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그 비즈를 이런 그 비커에다가 넣었을 때 굉장히 어느 쪽에도 다 닿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런 독성 시험이 된다면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에 relevant animals, 적절 동물종을 요구하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커의 안에다가 비즈를 넣었을 때, 구슬을 넣었을 때 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용이 되는 일반적인 의약품으로 이용되는 것은 설치류의 경우에는 마우스 레트, 그리고 비설치류의 경우에는 개, 이런 그 종류가 이용이 됩니다. 마우스 레트 혹은 개, 이것은 어느 쪽이나 다 적절 동물종이 아닌 그 바이오의약품에 대해서 반응성 있는 동물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건데요. 이럴 때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원숭이가 되겠습니다. 이 원숭이는요, 정상 동물을 사용한 것으로서는 원숭이가 최후의 수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긴 합니다만은 원숭이라고 하지만은 이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점은 뭐 당연한 것이겠습니다만은 그 원숭이는 개통상 사람과 유사하기 때문에 원숭이에서 얻어진 비임상 데이터 안전성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이것이 적용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결점으로 보신다면은요, 뭐 윤리적인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유럽에서는요, 굉장히 그 거부감이 강하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독성 시험은요, 굉장히 그 비용이 고비용입니다. 예, 그래서 생식 발생 또 독성의 예로 말씀드리자면 일본 엔으로 2억 엔, 3억 엔, 한국 원으로 환산하면은 20억 엔, 30억 엔, 30억 원, 20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인간이 평생 동안 벌 수 있는 어떤 수입에 해당되는 정도의 비용이 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그 레귤레이터인 저희들로서는요, 그렇게 손쉽게 해달라라고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건강한 동물을 정상적인 동물을 사용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건데요. 그럴 경우에는 가이드라인 S6 가이드라인에는요, 대체법을 사용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체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크게 이제 나눠가지고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허멀러거스 프로테인, 그러니까 동종 단백질 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클리니컬 캔디데이트가 이거 임상 후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동물의 배열과 완전히 다를 경우에는 동물의 경우에는 반응성이 없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렐러번트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응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굳이 동물하고 같은 배열을 가진, 서열을 가진 단백질을 투여를 해가지고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GM 동물이게 되겠죠. 유전자 변형 동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경우에는요, 더 나아가서 트랜스제닉 동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어떤 그 사람화시킨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혹은 그 노크아웃 마우스 같은 것을 사용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항체질에 따라서는 녹아웃 마우스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체법 혹은 대체 동물을 사용한다 하더라도요, 결점이 있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그것은 임상 후보, 그러니까 클리니컬 캔디데이트,
그래서 이쪽에 호모글라스 프로테인을 사용했을 때하고는 다른 산물을, 제사 산물을 사용한다라는 그런 부분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이 독성 리스크 평가를 보시면은 그 리스크 equal hazard 곱하기 exposure.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계산식이 되겠습니다만은 정상적인 동물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 리스크가 그 hazard 곱하기 exposure 라고 해서 정상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호모글라스 프로테인이라는 것이요 임상에 어떤 사용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해저드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ICH의 EWG 멤버로서 제가 논의를 했을 때를 좀 떠올려 보면은요 이 대체법이라는 것을요 유럽에서 유럽의 멤버들이 굉장히 강력 추천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는요 이 멍키를 사용하는 데서 굉장히 거부감이 큽니다. 그래서 이 대체법을 굉장히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 지금의 어떤 기술되어 있는 내용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내용이었었습니다. 예전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미국과 저희 일본이요 대체법에도 굉장히 결점이 많지 않냐라고 주장을 해서 오히려 그 멍키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최종적으로는 조금 더 이제 신중한 내용의 어떤 약간 그것을 좀 제어하는 억제하는 식의 그런 기재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S6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동물 종의 선택을 결정 트리에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NHP라는 것은요 이 멍키를 뜻합니다. Non-human primate가 되겠는데요. 그 멍키 이외의 동물이 적정한 반응성이 있었을 경우 예스의 경우에는요 역시 렛이라는가 아니면 좀 개를 사용하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뭐 원숭이 이것이 안 됐을 경우에 그것이 아노라고 했을 때 그 멍키가 반응성이 있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다음에 멍키를 사용하라.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멍키 또는 일반적인 개라도 반응을 하지 않을 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대체법을 사용해 달라라는 겁니다. 호모글라스 프로테인이라든가 뭐 디지마우스라든가 이런 그 선택을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사용할 수 없다.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혹은 만들려고 했지만 어떤 신청자가 적어서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4일 동안 단기 시험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요 온 타겟 독성은 이미 이제 평가할 수 없습니다만 바이오 의약품이지만은 다소는 오프 타겟 독성 이런 것들을 부정할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임상시험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 오프타겟 독성 조금 남아있는 오프타겟 독성조차도 표현하지 않는 그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별로 안 좋다라고 해서 가이드라인에서는요 모든 선택지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기간에 2주간에 걸친 어떤 오프타겟 독성에 대한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기간을 가져라라고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왼쪽에 있는 독성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첨부 문서를 통해서요, 라벨링이죠. 이 첨부 문서를 통해서 그런 어떤 정상적으로 있어야 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못했을 경우에 그것을 솔직하게 기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다시피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대체법보다는 어떤 멍키를 사용한 방법, 이런 원숭이를 사용한 방법보다는 일반적인 동물을 사용하는 방법, 이것이 가이드라인에서 S6 가이드라인에서 권장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요, 아까 그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에는요, 동물종 정당성이 있다면 정통성이 있다면은 이종으로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오 콘주게이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스몰 몰리큐를 포함하게 되기 때문에요. 이것은 화학 복합물의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위와 같은 그런 결과로 실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 중에 PMDA의 히라바시가 발표한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항암제에 적용될 경우에는 최근에 Q&A에서는요. 1종여도 된다. 2종이 아니라 2종이어도 된다라는 기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X축에 중복되는 부분 있을 텐데요. 그 중복되는 부분에서 Q&A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암제가 아닌 부분은 보시는 바와 같이 스몰 몰리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2종의 동물 실험이 일반 독성 시험에서 요구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투여 기간 그리고 투여 횟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특히 이 투여 기간인데요. 이 투여 기간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도 바이오 의약품은 이 화학 그 의약품보다는 그렇게 엄격하지 않습니다. 어떠냐 하면요. 승인 신청을 했을 때 스몰 메리큐는 예, 혈취류에서는 6달, 그리고 비설치류의 경우에는 9달인데요. 이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에는 설치류든 비설치류든 다 6개월이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용량의 레벨 그리고 노화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건 스몰 모리큘의 경우에는 이 S4에 있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이세 개의 레벨을 설정을 해서 용량을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에는 이렇게 명확한 이 용량 단계를 이렇게 세개 설정을 해라. 이런 기술은 없습니다. 스몰 모레큘은 이삼 요령 단계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노화엘이라는 것은 독성을 발현하지 않는 최소 용량입니다. 그 로에알은 이 어드버스 이펙트가 관찰이 되는 최소 용량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 각각에서 세 용량 단계가 필요한데요.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에는 이런 명확한 X6에는 없습니다. 명확한 기재가요. 이 노화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노화엘이라는 것은 이 절대적인 수치냐라고 이제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서는 아니다, 아니다. 노아엘이라는 것은 몇 가지 정보를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예, 주관적인, 좀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예, 종합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숫자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이펙티브 도즈 그리고 이 톡식 도즈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간 정도의 값, 이게 많이 떨어져 있을 적으로 더 안전할 텐데요. 그 중간 부분에 설정을 한 것이 노화엘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노화엘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어떤 하나의 수치로서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다 취합을 해서 주관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이 되는 그런 용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화엘에서 바이오 의약품의 독성을 생각을 하다 보면 안전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도 답은 노입니다. 예, 노화엘로 FIH 용량, 이 퍼스트 인 휴먼 도즈를 설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그 부작용이 일어났던 예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2006년에 발생을 했던 TGN 1412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노화엘을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원숭이를 대상으로 시험을 해서 노화엘 수치가 나왔고요, 용량이 나왔고요. 이걸 가지고 이 퍼스트 인 휴먼 이 용량을 설정을 해서 시험을 시작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심각한 그런 치명적인 그런 부작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리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용량을 이것을 바이오 의약품, 이런 특수한 그런 안티바디 그 약제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하는, 이것만을 가지고 기준을 설정을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논의가 2006년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최고 용량 설정에 대해서, 최대 용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최대 용량 설정인데요. 이것은 스몰 모레큘의 그래프입니다. 이것은 하나하나가 독성의 엔드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온 타겟 독성이고요. 이게 오프 타겟 독성입니다. 온 타겟 독성이라는 것은 낮은 숫자부터 반응이 나타납니다. 스몰 모레큘인 경우에는 이 오프 타겟 독성이 맞는데요. 많은 노출량이 있었을 때 이제 시장이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S4 아니면 M3에서는 이 최고 도스 셀렉션에서는 임상의 노출량의 50배에 해당하는
50배의 그 노출량을 확보를 한 독성 시험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에는 지금 몇 번 제가 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온타겟 독성이라는 것이 적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오프타겟 독성 시험이라는 것은 이 낮은 용량 시험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낮은 그러니까 오프타겟보다 이 아래쪽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에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임상의 가장 높은 노출량. 이것의 한 10배 정도의 노출량을 확보를 한 독성 시험을 하던가 아니면 그렇게 안 하더라도 약효가 maximum intended pharmacological effect 그러니까 MIPE 이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 임상이 10배가 되는 노출량 또는 약효적으로 포화 상태에 이른 그 수치보다 조금 더 높게 설정을 해서 최대 용량을 설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임상 시험이 시작이 될 때에는 아직 그 10배 노출량이 어떤지 모르니까요. 승인 신청을 할 때 이게 이제 최대 용량의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스몰 모레큘과 이렇게 바이오 의약품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유전 독성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S6 가이드라인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S2 이제 발표를 해주셨던 이 박성은 연구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이오의약품의 경우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이 세포막을 통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유전 독성 시험은 필요가 없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뭐가 됐던 간에 조금 걱정이 되는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이렇게 unless there is a concern이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걱정이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프로틴하고 PEG를 이제 연결을 한 링커가 이제 있는데요. 여기에 뭔가 조금 우려가 있다고 하면 여기 유전 독성을 시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달라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 발암성은 어떤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암성과 관련을 해서는 가이드라인의 조합을 해보면 S1과 S6 이 두 가지를 조합을 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스몰 모레큘의 경우에는 이거는 디폴트로서 신청을 할 때는 이 발암성을 마우스하고 라우트 같은 이 종류의 동물을 가지고선 2년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시험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에는 S6에서는 특별한 우려가 없으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이렇게 쓰여 있고요. 그럼 어떨 때 이제 우려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바이오 의약품이 그로스 팩터 성장 인자라던가 아니면 이뮤노 모듈레이터 그러니까 면역 수식자 특히 이 중에서 면역을 억제를 해서 암세포를 이제 암을 억제하는 그런 면역 체계가 이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조절을 하는 그런 이뮤노 모듈레이터 등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 독성 물질은 아니죠. 이런 것들은 이니시에이터는 아닙니다. 이니시에이터가 아닌 한 비유전 독성이 있는 프로모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모터라는 것이 메커니즘 액션에서 프로모터라는 것이 생각이 되는 경우에는 발암성 시험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여 있는 이 기술을 파트 2에서 굉장히 좀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제 글을 읽으면서 해독을 하는 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 PMG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림을 이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걸 보시면 아마 조금 더 이해를 하시기 쉬울 것 같아서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제 어떤 것이냐 하면요. S6에 쓰여져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바이오 의약품이 작용 기전에 비추어 보았을 때 발암성이 있다고 우려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인자라든가 이뮤노 서프레셔 그러니까 프로모터에 해당이 된다고 우려가 되는 경우에는 자, 뭐를 해야 되냐 하면 발암성 시험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발암성 시험은 여기 있는데요. 통상적인 만성, 그러니까 장기 반복 투여 시험, 뭐 3개월이라든가 6개월 이 투여 시험을 해서 그 안에서 전암 병변이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비트로를 했을 때 뭔가 이제 관찰을 해서 그걸 시사를 하는 결과가 났다. 그리고 장기적인 독성 시험을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다 모아달라는 겁니다. 다른 이제 발표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Weight of evidence. 그것을 여기서 이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이 전암 병변, 이 장기 독성 시험에서 관찰이 되었다라고 하면 S 쪽에 간다고 한다면 이 발암성 시험을 하라고 사실 하고 싶지만 사실 여기에는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거는 정암 병변이라는 것이 이미 독성 시험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이거는 MO에서 작용 기전에서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걸 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필요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첨부 문서에 경고 문구를 넣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용 기전에 비추어 볼 때 발암성의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첨부 문서에 기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이제 만약에 이런 전암 병변이 관찰이 되면 유전 독성 시험을 해라 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게 이제 이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 굉장히 엄청난 비용이 들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20억 정도의 그 돈이 들기 때문에요. 그래서 굳이 이걸 이제 실시를 하지 않는 쪽이 더 낫겠다라는 이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런 장기적인 독성 시험을 했을 때 이 작용 기전에 반해서 전암 병변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 노후가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하냐면요 이제 뭘 해야 되냐면은 이런 경우에도 발암성을 해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첨부 문서에 그 위험성을 경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노후 쪽에서 만약에 여기는 신청사가 주체적으로 여기서 이 발암성 스터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 발암성 이 시험을 했는데 그 결과가 음성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 작용 기전에서는 예상이 되었지만 장기 독성 시험 그리고 발암성 시험까지 다 했는데 관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첨부 분서의 경고 레벨을 훨씬 더 낮출 수가 있습니다. 미티게이트 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발암성 시험을 해서 발암성이 확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첨부 분서에 이제 넣어서 경고를 해야 되겠죠. 이것이 프로모터 활성이 있을 것으로 걱정이 될 경우에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프로모터 활성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쪽에 훨씬 더 많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요. 이렇게 프로모터 활성이 없을 경우에 장기적인 독서 실험 안에서 여러 가지로 바이오 마커를 추가를 한다던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
전환 병변을 관찰하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했는데 전환 병변이 장기 독성 시험에서 나타나지 않았으면 이럴 경우에는 이 작용 기전에서도 예상이 되지 않고 그리고 장기 독성 시험에서도 관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이 천문 문서에서 경고를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전환 병변이 독성 시험에서 나타났을 경우에는 이 발암성 테스트를 하지 않았으면 천문 문서에 경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굳이 이제 신청자가 발암성 시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봐서 발암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장기 독성 실험에서는 전환 병변이 관찰이 되었지만 이 발암성 시험을 해서 이게 관찰이 되지 않았다라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천부 문서에 그 경고 레벨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암성 시험을 해서 발암성이 확인이 되었으면 천부 문서에 경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파트 2의 이 발암성 스터디 관련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 발암성 시험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MOA에 비춰보아서 발암성 시험을 할지 말지를 신청자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테스트를 해서 그 결과가 이제 시험을 해서 발암성이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첨부 문서에 그 경고 레벨을 낮출 수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S9에서 이제 중첩 부분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항암제든 바이오 의약금의 경우에는 이렇게 세 단계의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 하면요. 2, 3년 동안 이 기대 여명이 길지 않은 경우에는 이 발암성 시험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2, 3년 이상의 그 기대 여명이 기대가 되고 그리고 발암성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발암성 시험이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발암성이 2, 3년 이상 여명이 기대가 되고 그리고 또 발암성도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발암성 시험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발생 생식 독성 시험인데요. 스터디 1, 2, 3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스터디 1에서는 그리고 이제 수태를 해서 그리고 장기가 형성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PPND 시험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험인데요. 이 장기 이 형성에 이제 어떤 영향 최기형성을 판단을 하기 위한 그런 시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레트가 필요하고요. 또 그 토끼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터디 2하고 1에서는 레트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사용을 해도 되고 그다음 스터디 3에서는 레트하고 이 레빗이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구가 되는 그 내용은 소모 몰레큘과 거의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이 스터디 3 EFD 시험이죠. 이게 예, 레트하고 토끼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시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거의 이게 스몰 모레큘과 같습니다. 그런데 몇 번이나 지금 말씀을 드린데요. 자, 예, 아까 고 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또 이제 그러니까 레빗이든 레시든 그 적절한 동물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이 S6에서는 이 PPND 테스트가 하나의 옵션이 될 수가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PPND라는 것은 이 EFD와 PPND 그러니까 SIG2와 SIG3
양쪽의 시기를 합쳐서 평가를 하자는 겁니다. 이 PPND, 일반적인 PPND를 조금 더 이제 인한스드한 그런 시험인데요. 시험 디자인은 이렇게 됩니다. 임신을 한 이 몽키를 가지고 그래서 21제부터 이제 140일제까지 투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이라면 여기서 제왕절개를 해도 괜찮은데 이 PPND 시험에서는 제왕절개를 하지 않고 그 대신에 외부에서 엑스레이를 사용을 해서 골격 검사를 한다던가 이런 것을 해서 이제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이 PPND 시험은 이 멍키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쥐라던가 토끼 시험과 비교를 했을 때 이 많은 그 개체 수를 희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한 단계에 그냥 멈춰서 끝내도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평가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이 유해성을 특정을 하는 정도의 그런 결과면 된다 이런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서는 하나의 대안으로서는 이 PPND 실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레트라던가 이 토끼를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게 적절하지 않은 그런 의약품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 PPND를 해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Z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Z축이라는 것은 앞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상 개발을 기준으로 해서 이 독성 시험의 타이밍을 기재한 내용이 됩니다. 이 Z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이 Z축에 해당이 되는 것은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가이드라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는 저 동물의 케이지 같은 그런 배치가 되어버렸습니다. ICH-M3가 이 X축에 해당이 되는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X축, Y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이 M3를 Z축으로서 추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독성 실험이면 이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에는 S4와 X6을 합쳐서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타이밍까지 추가를 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을 합쳐서 M3를 추가를 한 형태로서 S4, S6 그리고 M3를 융합을 시켜서 일반 독성 그리고 실시 타이밍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반 독성 실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M3에서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 투여 독성 실험이라고 한다면 임상 실험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반복 투여 독성 시험을 해야 된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쓰여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서도 스몰 모레큘과 비교를 하면 조금 좀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스몰 모레큘의 경우에는 비설치류는 그리고 승인 신청이든 그리고 이제 임상 시험 실험이든 간에 이렇게 9개월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에는 6달만 하면 됩니다. ICH 당시는 3극, 그러니까 유럽, 미국, 일본 3극이었는데요. 좀처럼 이 의견을 좀 통합을 하기 어렵습니다. 일본과 유럽에서는 6개월이면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FDA는 이 반복 투여 독성 시험, 특히 비설치류를 대상으로 한 시험 기간을 좀 더 장기적으로 설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몰 모레큘도 우선 9개월이 아니라 1년이라든가 뭐 10개월 뭐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도 이 최소 9개월은 필요하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스텝4의
가장 마지막 단계까지 굉장히 끝까지 주장을 하셨는데요. 그래도 이제 유럽과 일본이 좀 너무 과잉 아니냐. 독성 시험 결과를 다시 이제 보면서 만약에 이제 6개월까지 해서 화학의약품에서 만약에 이게 이제 인정이 됐던 것들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제 결국 결론이 나와서 6개월로 단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식 발생 독성인데요. 이거는 이제 SUX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고 임신 가능한 여성이 포함이 되는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만약에 임신 가능한 가임기 여성이 이제 여기 임상 시험에 포함이 되게 된다면 이 생식 독성 실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승인 신청까지 만 하면 된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비해서 임신 가능한 여성이 임상 실험에 들어가는 경우 그러면 생식 발생 시험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좀 더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피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임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피임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임상실험에 참가를 하기 전부터 이 스터디 1부터 3에 모든 이 생식 발생 실험을 끝내야 됩니다.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피임을 임성시험 동안에 이제 한다는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터디 1, 이거는 이제 수태 실험인데요. 제3상 실험 전까지 이제 완료를 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좀 더 늦출 수가 있느냐 하면 이건 많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반복 투여 독성 실험 안에서 생식기에 대한 병리 조직 검사가 있기 때문에 저 여기서는 이제 1상 2, 3상까지는 그거를 대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3상까지만 하면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터디 2는 승인 신청 전까지 하면 되고요. 그래서 스터디 3, 이 EFD 수태 시험은 항체 이외의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한다면 이 제3상 시작하기 전까지 끝내야지 됩니다. 하지만 항체 의약품이라고 한다면 승인 신청 전까지면 끝나면 됩니다. 그 이유는 이것도 S6 가이드에 있는데요. 항체의 경우에는 이 태반 통과성이 그렇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 태반을 통과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긴 하지만 그 이외에 바이오 의약품과 비교를 하면 이 태반 통과성이 그렇게 예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항체 의약품의 경우에는 제3상과 병행을 해서 승인 신청 전까지만 끝내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3상 시험이라는 것이 죄송합니다. 여기 너무 복잡한 얘기여서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다음으로 First in Human의 도스의 컬큘레이션인데요. 이것도 ICH 가이드란은 없습니다. 지금 이제 논의가 막 시작이 된 단계인데요. 토픽으로서 아직은 설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바이오 의약품도 포함을 해서 간단하게만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앞선 이제 발표에서도 있었는데요. 크게 이제 노아엘을 사용을 하는 경우 그리고 메이벨을 사용을 하는 이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노아엘을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요거 좀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파마코 키네틱 모델링을 사용을 하는 방법 그리고 체표 면적으로 환산을 해서 HED, Human Equivalent Dose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걸 구해서 적절한 안전성을 곱해서 이 스타팅 도즈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용량으로서는 너무 이제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해 주셨던 이 TGN 1412 같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노알을 아니라 메이블을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의견이 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노알과 메이벨의 비교인데요. 이것은 같은 의약품의 이 양리학적인 용량의 그 움직임 그리고 독성 의학의 독성 반응의 이렇게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다른 그래프에 표시를 했는데요. 양리학 독성학적으로 보면 이런 용량으로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양리학적 반응을 보면 더 낮은 용량에서 벌써 이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TGN 1412 사고라는 것은 이 정도의 노아엘을 사용을 한 이 정도의 용량에서 발생을 한 사고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 더 낮은 용량, 그러니까 양리학적 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스타팅 도즈를 설정을 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그런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메이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면요. 그러니까 레셉터 어큐펜시라던가 엑스비보 인간 조직을 사용을 하는 그런 시험 인비트로 인비보 애니멀 모델을 사용을 한다던가 그리고 정보가 이제 부족하면 이 문헌적인 정보를 더 추가를 해서 방법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를 한 거는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시간이 남으면 이런 케이스 스터디도 말씀을 드려야 할까 좀 준비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여기서 일단 끊고 질문이 있으시면 좀 받아서 이제 대답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시간이 남으면 이 케이스 스터디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셨는데요. 질문이나 뭐 코멘트 혹시 있으실까요?